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만큼 원하는 맛도 각양각색. 수많은 입맛을 만족시키는 특별한 맛을 찾습니다. 보는 맛에 먹는 맛까지 당신의 오감을 만족시킬 서울의 맛. 오늘 저녁 특별한 서울 특별식에 초대합니다. 서울의 특별한 맛을 찾아온 것은 건대입구 건대입구역입니다. 오우, 자고로 대학가에 숨은 맛집이 많은 법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조용합니다. 잘 찾아온 건가 싶은데. 그럼 그렇죠. 식사 중에 손님으로 가득합니다. 네. 뭐예요? 나무 쟁반에 정갈하게 담겨 나오는 모양새의 궁금증 폭발. 서울에서 만난 특별한 맛의 정체는? 보양식의 끝판왕 장어. 오. 장어가 몸에 좋은 건 다 알잖아요. 굽지 않아 편하고 간단하게 즐길 수 있어 인기라는데 바로 장어 덮밥입니다. 밥과 함께 먹어 더욱 든든하다. 한 그릇에 담았다 힘이 불끈 장어 덮밥. 입맛도 살리고 기력도 살리니 날 더워지는 요맘때 특히 인기랍니다. 밥과 장어라니 행여나 느끼할까 의심은 금물. 먹었을 때 소스 맛이 강하면 다른 것들이 붙일 수 있는데 조화를 잘 이루는 그런 맛인 것 같아요. 요 장어가 특히 맛있다는데. 전혀 안 비려요. 그리고 장가시 같은 것도 잘 못 느끼게 부드러운 느낌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덕분 맛의 핵심 장어구이, 그 속에 숨은 비밀을 찾아라. 비밀을 알아보기 위해 주방을 찾았습니다. 마침 구울 준비를 하는군요. 고소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이 좋은 민물 장어를 사용한답니다. 양념장 골고루 바른 뒤 구워주면 끝! 장어의 맛은요, 굽기에서 좌우된답니다. 구이기에서만 한 4번에서 5번 정도 굽는데요. 이렇게 여러 번을 굽고 치고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기름기가 많이 빠지기 때문에 맛이 담백하고 고소하고 부드럽습니다. 장어 때깔만 척 봐도 맛있는 상태, 짐작 가능한 달인 경지라니 그 맛이 더욱 궁금합니다. 부들부들한 장어 쓱쓱 잘라주면 밥과 만나 손님들 입맛 사로잡을 일만 남은 셈. 장어 잘 굽는 것만큼 맛을 좌우하는 비법이 더 있을 것 같은데요. 뭐라? 이건 뭐죠? 장어 소스를 끓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골육수 같은 거 끓일 때는 그 소 뼈로, 나 돼지 뼈로 이제 우려내잖아요. 마찬가지로 장어 뼈로 이 소스를 만들면은 더 좀 담백하고 깊은 맛이야. 구운 장어 뼈를 푹 구워낸 육수는 진국이 따로 없답니다. 세 가지 간장을 소스에 사용하는데 진간장, 국간장, 맛간장 세 가지를 우려냅니다. 세 가지 간장의 황금 비율을 찾아 만들었다는 양념장 완성! 사실 맛의 기본은 장어가 좌우한답니다. 엄선한 장어만 밥상 위에 오를 자격 주어진다는데. 전남 영광 쪽에서 양식하는 사람인데요. 뭐 대량으로 넣고 막 사료를 막 넣여서 이렇게 뚱뚱하게 키우질 않고 애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클 수 있게. 그렇게 하면은 이제 기름기도 더 적고 맛도 더 담백하고. 부드러운 장어와 달콤하고 짭짤한 양념장의 환상의 하모니. 비린내 없이 담백하게 구운 장어를 고슬고슬 잘 지운 밥 위에 올리고 또 올려줍니다. 한 그릇에 한 마리를 담았다. 몸보신 게 1인자 장어 덮밥 나왔어요.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라? 밥은 뒷전이요? 웬 편지부터 읽고 보는데요? 식사 안 하시고 어떤 걸 읽고 계신가요? 맛있게 먹는 법을 읽고 있습니다. 맛있게 먹는 세 가지 방법이 적혀있다는군요. 고유의 맛을 느끼기 위해 그냥 먹는 방법, 비빔밥처럼 먹는 두 번째 방법, 파, 생강, 고추냉에 김을 넣고 골고루 비벼 먹는 거랍니다. 마지막은 다시마 물에 말아 먹는 거라는데 장어를 물에 말아 먹는다니 낯설지만 맛의 결정타래요. 비리거나 첫 번째 그냥 먹을 때는 담백해서 좋고 골고루 넣어서 먹었을 때는 향이 느껴져서 좋고 육수 부어 먹는 거는 마무리하는 느낌이야. 오직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다는 이 특별한 물은 다시마를 끓인 물인데요. 덮밥의 맛을 살리고 감칠맛을 더해준다죠. 기본적으로
다시마가 들어가고요. 말린 생선들을 갖다가 이제 넣고 우려냅니다. 같이. 느껴진다, 느껴져. 음식에서 주인장의 내공이 느껴진다. 장어 가게를 하기 전에는 호텔에서 한 20년 정도 근무를 했거든요. 5성급 호텔에서 20년 동안 일했답니다. 한식, 일식, 양식, 중식은 물론 제과 제빵까지 모든 요리를 담당하는 총괄 요리사였다지요. 저의 레스토랑을 갖고 싶어가지고 아 이제 이 정도까지 배웠으면 이제 배움은 다 된 것 같다. 물론 끝은 없지만 제 마음대로 이렇게 요리를 이제 만들어 볼 수 있는 거 그런 게 가장 좋고 그리고 호텔에 있을 때보다는 아무래도 좀 거리가 좋아졌죠. 그게 가장 좋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5성급 호텔 출신 셰프가 만드는 특별한 요리는 또 있다. 뭐가 들었네요. 평범한 달걀말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 잘 부친 달걀 위에 올리는 건 장어 아니에요? 무시락 반찬의 인기 메뉴 달걀말이가 장어를 만나 신분 상승 제대로 했구만요. 제가 계란말이를 좀 다른 데보다 좀 특별하게 손님들에게 한번 제공해보고 싶어가지고 안에다가 저희가 장어 전문점이니만큼 장어를 넣어서 만들어봤습니다. 이거 특급 요리야! 촉촉하고 부드러운 장어 달걀말이 등장! 계란말이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낯선 조합이지만 여보여고 별미 중에 별미랍니다.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는군요. 맛있겠다. 맛이 좀 어때요? 양념 때문에 하나도 안 비리고 계란이 부드럽게 감싸줘서 입에 가득 들어오니까 너무 맛있어요. 한식부터 양식까지 문제없다는 호텔 출신 셰프의 또 다른 내용 한우 스테이크. 나주에서 공수해온 한우는 부드러운 식감을 위해 40일 정도 숙성시킨답니다. 한우 채끈 등심 부위고요. 기름기가 등심보다 훨씬 더 적고 네, 마무리는 좋고 네. 기름에 튀기듯 앞뒤로 구워준 다음 한입 크기로 깍둑 썰기해주는 것이 포인트. 통째로 굽는 것보다 육즙이 빠지지 않고 부드럽다네요. 그리고 또 하나 센 불에서 빠르게 구워내는 건데요. 풍부한 육즙과 소고기의 진한 풍미를 살리는 방법. 고기는 역시 구워야 제맛. 한우 스테이크 나왔습니다. 장어 덮밥도 먹고 한우도 먹고 여름맞이 몸보신을 제대로 하는 손님들입니다. 너무 부드러워요. 육즙이 막 쫙쫙 나오고 전혀 질기지도 않고 되게 맛있어요. 입소문보다 빠른 게 또 있을까요? 20년 베테랑 요리사의 손맛이 벌써 소문났대요. 매출 좀 여쭤봐도 될까요? 매출은 비밀인데. 네. 알려주세요. 소문도 나고 가서 그런지 손님들이 많이 와주셔가지고 한 월 8천 정도? 연간 10억 정도 됩니다. 내가 만들고 싶은 음식을 만들어 행복하고 목표가 있어 도전이 즐겁답니다. 다양한 메뉴를 좀 개발해서 저희 같이 일해주시는 우리 직원분들 장사 잘 돼가지고 제가 월급 좀 팍팍 올려주는 게 소원입니다. 한 그릇에 담아 더 맛있다 서울특별식 장어 덮밥.